한 16세 청소년이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내용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답니다. 현행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겁니다. 심지어 경찰은 학생을 불러놓고 정의당에서 시켰냐고 다그쳤답니다.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편협한 사고도 문제지만 설령 그 주장대로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는 어린애라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? 아니면 투표도 못하는 한낱 어린애라고 무시하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실 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올까봐 혹시 두려운 건가요? 지난 탄핵 촛불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것이 교복 입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였던 것처럼?